지인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A teacher was on the phone. The teacher was on the phone.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다같이, do you say? Alex has a cold. And can't come to school toda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다같이,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That's too bad. May I ask who is speaking? May I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뭔가 허락받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오케이, 계속해서 The person on the other end replied, I am my father. Okay, 자, 그래서 통화 중인 Okay, 전화, 이렇게 하면 전화기인데 on the phone 하면 통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고요. 앞에 뭐가 있으면 be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 통화 중이었다가 되는 거고요. Okay, 그 다음에 감기 걸리다 have a cold죠. Alex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have에요, he has에요. He has죠. And하고 can't 사이에 and he can't come to school today. 이런 말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을 때 안 됐군요 라는 표현 that's too bad 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저 뭔가 허락받을 때 쓰는 거죠.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니까 May I ask? 그 다음에 누구세요? Who is speaking? 됐습니까? 전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표현 누구십니까? Who is speaking? 우리가 누구세요? 우리는 요즘은 뭐 그런 말씀 이 Who is speaking을 쓸 일이 뭐의 발달에 따라서 그쵸? Technology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은 Who is speaking? 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쵸? 왜? 지금 왜 who is speaking 이라고 하는 사람? 그쵸? 누군지 다 뜨니까요. 그렇습니까? 요즘은 who is speaking 이라고 묻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지인아, a few에 대해서 내가 뭐 설명했는데, 뭐. 기억나는 건 뭐? a few랑? 저, few, 비교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비교한다는 얘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공통점은? 공통점은? 뭐? 공통점은? 거기 조금만 더 가봐. 그 사람의 질문을 표정에 따라 사람의 태도 땡땡 명사 a few나 few 뒤엔 땡땡 명사 그래 복수 명사라고 했죠 둘 다 어? a few나 few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 어? 그러니까 a few money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네, 한 사람 셀프 딱 잡고 딱밤 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 A few money가 어떻게 돼? 어? A few books라든지, 머니즈 안 되고요. A few people은 뭐에, 얘는 S가 안 붙은 복수형이죠. 그렇죠. person의 복수형이죠. A few people, 이런 식으로. A few people. 아, 뭐 설명해 좀 뭐합니까? 뭐 다 까먹는데. 그래서 똑같은 내용 한 다섯 번 정도 해야지 기억이 남죠? 그래서 a few하고 few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온다. 그럼 차이점은? a few는
너 퓨는? 그렇죠. 퓨는? 그 말이 I have a few friends가 그럼 뭔 뜻이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난 친구가 거의 없다. I have few friends.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얘는 어가 있고 얘는 어가 없고 어가 없는 대신에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정어의 도치 뭐 이상한 좀 어려운 문법을 배우게 돼요. 그때 이게 부정어입니다. 그걸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심어놓은 건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니까 not 이외에도 without 같은 애들, without의 뜻이 뭐예요? without 뭐뭐 없이죠. without 같은 애가 내 안에 not 있다예요. 됐습니까? few도 내 안에 not이 있다. 그리고 I have few friends는 난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 few 하고 few 설명 끝난 다음에 누구 설명이 이어졌나요? 리틀과 리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 둘이도 비교하는데 비교한다는 얘기는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였어요? 셀 수 없는 단수 명사고 얘들 아까 a few나 few가 수를 얘기하는 거라면 a little이나 little은 뭘 얘기하는 거다? 양을 얘기하는 거다. 마치 뭐 뒤에 모으는 것처럼 마치 그렇죠. much하고 many의 차이점처럼.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이름 씨를 쓰고 여기는 하다 씨를 쓰란 말이에요. 응? 이름 씨가 뭐예요? 이름 씨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고 했죠? 뭐야? 내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렇다면 얘 표정은 어떻다? 긍정적이다. 얘 표정은 부정적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44살 먹은 아저씨 때 주머니에 2,000원 있어. 그럼 뭐라 그래? I have little money. 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헤이. 내가 3살인데 주머니에 2,000원 있어. 뭐라 그래?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얘들아, 문구사 가자. 내가 쏠게. 2,000원이면 한 2명 정도 데리고 와서 쏠 수 있잖아. 100원짜리 없잖아.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A few하고 few, a little과 little.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몇 초 이후에 뭐의 몇 초 이후에 침묵의 몇 초가 흐른 후에 after a few seconds of silence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고요. 계속해서 2로 넘어갑니다. 자, number 2. 그래서 첫 번째 문장,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에서 왜 get이 아니고 get인지 지민이가 좀 얘기해줘. Emma. 그렇죠. Emma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다? 사실이죠, 지금. Emma가 항상 뭐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때 뭐가 생긴다? 여드름이 생긴다라는 Emma에 대한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시제 써야 되고 그렇다면 she 뒤에 하다 시에 s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mma가 쉬니까 get해야 된다. 좋은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승빈아.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에서 she is going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모르겠다. 딱 봐.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tomorrow she will have her first date 해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하고 will 전부 다 무슨 시제? 미래 시제를 표현할 때 쓴다. 근데 is going to가 좀 더 모던 느낌, 좀 더 계획된 느낌. be going to는 좀 더 계획이 되어 있는 느낌.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 내일 그녀는 have her first date 할 안녕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to hide, damn it. to hide, 그러니까 여기 to do에 대한 1, 2, 3, 4 중에. 뭐뭐 하기 위하여다. 오케이. 또. 뭐뭐 하려고다. 또. 뭐뭐 하는 것이다. 오케이.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damn에 대한 얘기. 그렇죠. damn은 뭐 대신 왔다? pimples 대신 왔죠. she tries to hide pimples with makeup. 됐습니까? pimples. damn이니까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pimple이 아니고 pimples죠. she tries to hide pimples with makeup.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with은 뭐뭐와 함께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뭐뭐를 가지니야.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with makeup, 뭐를 사용하여? 화장을 사용하여. 이 말이죠. she tries. Emma tries to hide pimples with makeup. 메이크업을 사용해서 pimples를 hide 하려고 애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아, it에 대한 얘기. 와우. 그렇죠. to hide them with makeup 뜻이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o hide them with makeup. to hide them with makeup. 화장을 사용하여 그것을 가리는 것. 됐습니까? to 잘 붙였어요. 됐습니까? to hide pimples with makeup 대신 왔습니다. 화장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는 것이. 그렇다면 work의 뜻은? 그렇죠. 효과가 있다인데 여기에 이렇게 붙였으니까 효과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work는 일하다라는 뜻도 있죠?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뜻일 때는 명사, 이름씨인데 셀 수 없죠. 그럼 많은 일 하고 싶으면 much work, 그렇죠. 됐습니까? 약간의 일, 방금 가르쳐 준 거. some work 하고 같은 뜻. a little work. 일이 거의 없는 little work. 거의 없는 일, little work. 약간의 일, a little work. 많은 일, much work. much work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o hide pimples with makeup doesn't work.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기로 한 거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always에 대한 얘기 할 건데요. 자, always 일단 뜻이 뭐죠? 그렇죠. 항상이죠. 자, 예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곧 중학교 올라갈 거니까 문법 용어 쓸게요. 예를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빈도 부사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빈도 부사. 중학교 얘기하니까 지민이가 한숨을 확 쉬네. 됐습니까? 여기 지금 언니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너 내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성실 내겠네. 자, 빈도 부사란 뭐냐? 빈도가 뭐예요? 그 개수. 개수라기보다는 횟수. 됐습니까? 어쨌든 수와 관련 횟수. 네. 우리가 양치질은 어떤 빈도로 해야 되나요? 세 번.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빈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뭐와 같은 표현? Three times a day. 이런 뜻이 하루에 세 번이라는 뜻. 이런 게 빈도 부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three times a day 이런 말들은 자 빈도 부사는 뭐가 시험 여러분들 모를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빈도 부사를 문장 속에 집어넣을 때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를 뭐 해야 된다? 주의하고 그리고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three times a day 이런 말들은 길기 때문에 뭐 강조하고 싶은 문장의 제일 앞이나 아니면 문장의 제일 끝에 보내면 됩니다. 이런 말은 길기 때문에. 그런데 always와 같은 이런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빈도부사들은 물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제일 앞에 보내는데 always Emma gets people at the worst times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장의 중간에 넣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만약에 얘가 없다 칩시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되죠. Emma gets pimples. 나머지는 뭐 대충 쓸게요. 자, Emma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인데 여기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지민이 집중하고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Okay, get 이게 하다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 텐데 이게 하다시면 이 안에 뭐 들어 있어? 그렇죠. 근데 get니까 do 말고 does.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죠?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Emma doesn't get pimples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빈도 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다? 누가 들어갈 위치다? not이 들어갈 위치다.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다. 오케이, 뭔 소리냐?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Tom is hungry. Tom goes to his friend's house. Tom can do it. 세 문장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Tom은 맨날 배고프대. 하고 싶어. 그럼 Tom은 배고프답니다. 네. Tom은 맨날 배고프대. 항상 배고프대 하고 싶대.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장 속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always를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속에 always를 집어넣으면 위치가 어디일까를 물어보신다면, 그렇죠? 그러면 always의 위치를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먼저 뭘 넣어봐, 이 문장에다가. not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렇죠? Tom is not hungry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Tom은 항상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Hungry. 라고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은 뭐 친구 집에 간다죠. 그럼 여기다가 Tom은 가끔씩 친구 집에 간다 할 거야. 됐습니까? 가끔씩은 뭐죠? Sometimes죠. 그러면 여기다 Sometimes를 집어넣을 건데 그럼 어디다 넣으면 될까? 그렇죠. Tom sometimes goes to his friend's house.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아니다. 아, 절대로 안 하는 빈도는 뭐죠? 그렇죠. never죠. 그러면 지금은 Tom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데 Tom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뭐죠? Tom can never do it. 그래서 이와 같이 cannot 될 자리에 빈도부사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always, sometimes, never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뭐가 들어갈 위치? not이 들어갈 위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규현아 어디? 좁이 뒤 일반 앞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세요. 좁이 뒤 일반 앞이다.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다. not이 조동사, 비동사 뒤에 들어가고 일반 동사의 앞으로 가죠. not이. 그래서 좁이 뒤 일반 앞이다. 방금 설명한 거의 제목은 빈도 부사의 위치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시험을 치거든요. 아, 시험을 치는 학교도 있고. 2학기 때 시험을 치는 학교도 있고. 넌 어디가? 진짜? 왜 너도 구미중 가려고? 저 발라했는데 여자 애들 못 가래. 가갖고 애들 다 두들겨 펠라고. 아니 나 못 가.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always를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 여러분들 중1 때 1학기 때 시험 치는 학교 같은 경우에 빈도 부사의 위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유형은 always를 빼놓습니다. always를 빼놓고 여기다가 숫자를 1번, 2번, 3번, 뭐 4번, 5번 막 이래갖고 always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반 동사 앞이네. 됐습니까? 난 두 번째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은 head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head to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head to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재밌게 들어야 되겠죠? 혹시 뭐 이런 건 배운 적 있지 않나?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러면 have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면 had to는 뭘까? 그렇지. 어우 천재인데? 됐습니까?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었답니다. 뭐뭐 해야만 했었다. 예? 예.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할 게 뭐냐? 자 뭐뭐 해야만 한다는 have to 말고 또 뭐가 있더라? m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 m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must가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물론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란 뜻도 있고요. 그때는 have to로 못 바꿨습니다. 하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란 뜻일 때는 have to하고 must하고 같은 뜻이에요. 얘는 조동사겠죠. will이나 can하고 같은. 됐습니까? 그런데 will의 과거형 혹시 알아요? will의 과거형. 그건 난 넣은 거고. will의 과거형은 이거죠. 아니 이거는 안 써도 돼. will의 과거형은 would야. shall의 과거형은 뭘 것 같아요? 오 눈치 빠른데. should. 응 찍으란 말이야. may의 과거형은 뭘 것 같아요? 많이 못 만나봤죠. might. might.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아닌데요. 예문에 분명히 나왔을 건데요. 초등 단어 예문 같은 데서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은? can의 과거형 뭐겠어? could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은 과거형이 있어. 근데 must의 과거형은 뭐죠? 없어. must는 뭐가 없다? 과거형이 없어. 자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는 have to나 또는 뭐 3인칭 단수면 has to나 또는 must를 쓰는데 지금 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미래에 뭐뭐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근데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얘를 쓸 수가 없고 뭐밖에 안 된다? had to밖에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과거의 의무는 had to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head to로 안녕 head to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같이 갔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끊어 읽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am always get. 여기 get은 뭐 get의 뜻이 하도 많습니다. 뭐 she gets happy 하면 뭔 뜻일까?
She gets happy. 와우, 기억하고 있네요.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때진다죠. 그 다음에 She gets a present는 present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 받는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보통 받다란 뜻이고요.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때진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 이거 뭐 우리말 뭐 대충 뭔 소린지는 알겠죠. 에마가 뭐한다? 항상 여드름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에마는 항상 여드름 생겨요. Emma always gets pimples. 됐습니까? At the worst time.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이런 뜻인 거죠.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At the worst times에서. 자, times인 걸 보니까 이게 절대로 뭐가 아니다.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시기란 뜻이죠. 최악의 시기에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she once got 했죠. 그녀 이번에는 이제 once의 뜻이 뭐예요? 한 번은 한때는 뭐 난 한때 뭐뭐 했어 이런 거 얘기할 때 전부 과거의 일 얘기하는 거야 현재의 일 얘기하는 거야 미래의 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는 게 당연해? got이 오는 게 당연하죠 get의 3단 변신은 get, got, gotten입니다 get, got, gotten 맞습니까? 왜? 뭐, get, got, gotten get, got, gotten 얘는 이렇게 그렇죠 get cut cut 해도 되고 get cut cut은 get cut cut은 됐습니까? 왜왜 왜? 애들 이상한 거야. 뭐야 뭔 생각하는 거야? 이상한 수상한데. She once got 했다. 무엇을 got 했냐면은 a few pimples를 말이죠. a few 뒤에는 복수형.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한테 복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오죠. 언제? Before her birthday party. 저 그녀의 생일 파티 전에 여드름 몇 개가 한때 난 적이 있었어요. She also got. 그녀는 또한 생겼다는 얘기네요. Pimples가 생겼다. When she had to make a mistake, 그렇죠. Make a speech, 그렇죠. 그녀가 뭐 해야만 했었을 때, 연설을 해야만 했었을 때. 자, had to make a speech입니다. When이 없으면 그녀가 연설을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인데, when이 뒤에 누가 뭐뭐 한다 오면 누가 뭐뭐 할 때로 만들어두니까 그녀가 연설을 해야만 했었을 때,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그녀가 연설해야 할 때 또한 여드름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tomorrow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she is going to have가 오는 게 당연하죠. 내일 she is going to have. 그녀가 have 할 계획이다. 무엇을? her first date. 첫 데이트를 할 계획이랍니다. but 그러나 she has pimples again. 또 뭐가 생겼다? 그렇죠. 그녀가 또 여드름이 생겼다. 오케이 생일 뭐 아니면 연설해야 될 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설명할 차례인데요. 자 얘는 해석하면 그녀가 뭐 한다? 노력한다, 애쓴다죠, 그렇죠? 노력한다, 애쓴다. 그것들을 숨기기 위하여 갔죠?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무슨 제공법이다? 명사 제공법이야. 그럼 명사 제공법이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노력합니다. 무엇을 그것들을 숨기는 것을. 그래서 승빈이가 맞았죠. 뭔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자, 근데 해석만 가지고 보면 그녀가 그것들을 숨기기 위하여 노력한다처럼 보이죠. 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렇게 하기를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명사제공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녀가 노력합니다. 무엇을 노력한다? 여드름 가리
있는 것을. 왜냐하면 이 대답 딱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try? 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이야. 네. 왜 노력하니야? 무엇을 노력하니야? 응? 무엇을 노력한다? 그것을 화장으로 가리는 것을 노력한다.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티나잖아. 왜 등들은 좀 많은가 봐. 네, 아니라. 네, 양복 가면 패치 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뭐. But to hide that makeup, to hide that makeup doesn't work. 그러나 그런 짓은 뭐 하지 않는다? 통하지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끝이죠. 뭐. 나는 만성시키고. 채점, 채점. 잘 돼가죠. 됐죠? 그러면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mma always gets pimples. Emma always gets pimples. Emma always gets pimples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뭐라고요? Emma always gets pimples. Emma always gets pimples. 뭐라고요? Emma always gets pimples. 언제?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At the worst times. Hey. She once got이죠? She once got. 그녀가 한때 생겼었다. She once got. She once got.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A few pimples. A few pimples.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She once got a few pimples. A few pimpl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She once got a few pimples. 그다음에 그녀의 생일 파티 전에 before her birthday party. Before her birthday party. Before her birthday party. 뭐라고요? She once got She once got a few pimples. A few pimples. 언제? Before her birthday party. Before her birthday part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또한 여드름이 났었다. She also got pimples. She also got pimples. 뭐라고요? She also got pimples. She also got pimples. 오케이, 그녀가 연설을 해야만 했었을 때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뭐라고요?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She had to make a speech는 그녀가 연설을 해야만 했었다죠. 그 앞에다 when을 붙여서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뭐라고요?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또한 여드름이 생겼었어요. She also got pimples. She also got pimples. 언제?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When she had to make a speech. 그 다음에 tomorrow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뭐라고요?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뭐라고요?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She is going to have her first date.
But she gets pimples again. But she has pimples again. 어, get 해도 상관없겠어요. get 계속 쓰다가 has 썼네요. But she has pimple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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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he tries to hide them. 뭐라고요? She tries to hide them. She tries to hide them. She tries to hide them. Okay, with makeup. With makeup. But it doesn't work. 뭐라고요? But it doesn't work. But it doesn't work. She tries to hide them. She tries to hide them. She tries to hide them. With makeup. With makeup. But it doesn't work. But it doesn't work. But it doesn't work. Okay, 반복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그러면 쓰기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